내성천 보존회는 오늘 영주댐과 41km 떨어진 예천군 개포면 경진교에서 모래 유실과 자갈강으로 변한 내성천의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 당국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내성천 보존회는 경진교 일대에서 모래 유실 실태를 확인한 결과 3m에 달하는 하상 변동과 함께 하류 방향의 육지화와 하천 바닥의 자갈화 등은 물론 토종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생태계도 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